파이터 봤어요? 저는 제일 좋아요. 본인 나가보고 싶지 않아요? 상상 많이 했잖아요. 와이너밀리아 안녕하세요. 아이돌 등판 트와이스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이름을 SNS에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다. 우와, 색깔 봐. 이거 저희 이번 티저 사진. 데뷔일 2015년 10월 20일 데뷔일로부터 2207일째 리더 지옥 맞죠? 네. 장르 댄스 버블검 팝 대표적으로 치어러 티티 낙낙 라이키 와리슬럽 등이 있다. 귀엽다. 버블검 팝 공식 팬클럽 원스입니다. 원스 사랑해요. 제주도 인가 이거? 시그널 때다. 트와이스는 눈으로 한번 귀로 한번 감동을 준다는 의미로 박진영이 16을 진행하는 동안 지은 이름이다. 잘 나왔다. 틀린 거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은데요? 본명 박지호, 출생 1997년 2월 1일 맞고요. 인창동 아니고 스택동이고요. 몸무게 이런 걸 제가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딱히 뭔가를 건들진 않고 싶어요. 네, 일단 어떻게든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잠시만요. 일단은 처음부터 틀렸어요. 이거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230 아니면 240입니다, 발. 스택 초등학교에서 동자초로 전학 갔다 백문초등학교에서 구리여중 아니고요. 가양중학교에서 청담고등학교로 그냥 갔습니다. 별명 갓지오 10년차 연습생 마이크 효리더 트와이스 두목 봉심이가 있네요. 사나가 붙여준 별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연 언니랑 정연이가 맞아요. 붙였습니다. 사건이 있었어, 맞아. 기억이 안 나요. 말할 수 없어. 이거 그때 맞아요. 비방용이어서 아직도 공개를 안 한 별명이에요. 왜 그런지 나 모르겠는데? 모르신다고요? 그리고 사인이 조금 달라요. 본인이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거 맞는데 이때보다 조금 간결해졌어. 이게 뭐예요? 아, 저거 진짜 옛날 회사다. 맨 앞에 앉아있는 여자아이가 지오, 연습생 때 2PM과 원더걸스 멤버들이 보인다. 나연 말에 따르면 데뷔 전에는 굉장히 소심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었다고 한다. 같이 밥 먹다가 젓가락이 떨어지면서 젓가락 하나만 더 주세요 못했어요. 맞아요. 그런 걸 아예 못하는 성격. 이목구비가 워낙 뚜렷해 실제로 보면 카메라보다 훨씬 예쁘고 어릴 때 사진을 보면 당시부터 예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쁘네. 야, 좀 민망하네요. 본명 임나연 맞고요. 95년 9월 22일 맞고요. 강동구 상일동에서 태어나진 않았어요. 163에 48A형 250. 250은 잘 모르겠네요. 별명 냄새를 맡는 소녀. 정연이가 지어준 별명 네이처 컬렉션 광고 뮤비 마지막 장면을 보고 이거 사실 냄새 맡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뭐였지? 일로 오라고. 아 맞아 맞아. 예쁘다. 예쁘다. 귀를 사로잡는 매력적이고 청명한 음색 때문에 트와이스의 마음 노래에서 볼 줄을 나타났다. 네, 그렇습니다. 고유나요. 야, 미나 저 딸 기억나? 기억나지. 나연은 진짜 불법 역대급 센터다. 오, 부럽네. 너무 멋지다. 질판 역대급 센터다. 아이돌 중에 최고의 센터라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산타테일미 커버 영상을 업로드한 이후로 꾸준히 여러 가지 곡들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고 있다. 본다고요? 좀 그렇네. 오. 1200만. 네. 노래 좋네요. 천만 퀸 나연. 땡큐. 사랑해 우리 나연아. 지금 몸이 좀 안 좋은데 네가 웃으면서 통통 튀는 걸 보면 내가 아프다는 걸 잊게 돼. 넌 내 약이야. 고마워. 사랑해. 예쁘다. 깍소미. 본명 김다연. 출생 1998년 5월 28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와우. 이렇게 디테일해? 김혜 김씨 아니에요. 경주진 씨고요. 신체 161 맞고요. 몸무게 틀렸습니다. 이거는 데뷔 초때 아마 진짜 사나이 때 빠졌죠. 이거보다 많이 빠졌죠. 아 맞네. 진짜 사나이 당시 신체 측정 검사 결과다. 아니 근데 어머니 나이까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피디님이랑 동갑이시고요. 7위 두부 예능 유명주 독수리녀 흑마는 두부 둡스코. 둡스코 그 세스코라. 아 맞네. 벌레를 맨손으로 때려잡아서 세스코와 연결시킨 별명. 근데 여기 없는 게 하나 있는데
추가해주세요. 멤버는 유일하게 웹커플을 가진 멤버다. 본인도 자기 얼굴 중 만족하는 부분에 코랑 옆모습, 웹커플인 눈을 언급하는 걸 보면 장점으로 생각하는 듯. 말투가 너무 웃겨. 생각하는 듯. 그런 듯. 와우. 와우. 170 아닙니까? 대외적으로 알려진 키가 161cm로 그룹내 단신이... 단신이지만? 그렇네요, 그렇네. 그렇네. 비율이 무척 좋은 편이다. 허리가 네. 얇고 골반이 넓어 전형적인 S라인의 몸매. 아, 두까씨! 둠리디 못 밀어! 이거 왜 이렇게 진짜 민망하다. 아, 이거 진짜 웃겨! 어, 맞아! 항목을 따로 만들어주셨네요, 독특하를. 네. 카메라를 찾는 능력이 엄청나다. 이게 한 번 촬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촬영할 때마다 좀 바뀔 때도 있고. 어떻게 아니지? 저는 사실 빨간불만 주시를 했거든요. 휙휙휙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 뭐지? 하면서 그냥 열심히 무대를 했던 기억? 그리고 섹시를 표현하는 특유의 표정이 있다. 일단 눈을 흐뭇하게 뜨고 눈썹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쌀창을 많이 끼고 다닌다. 데뷔 초에는 인정. 정정해주세요. 옛날 얘기다. 가끔 끼긴 한데 뭐. 가끔. 속보기 뭐예요? 네, 미나토자키 사나 12월 29일 오사카시 텐노지쿠 맞고요. 오. 아니 근데 사나 160 다 맞을걸? 다 맞아요. 안 올리면 맞아요. 이게 추측인 거야? 아니면 뭐야? 사나치 사나 마나 샤샤 김사나 사토딸 뽀뽀 귀신 뽀뽀토자키 사나 뽀뽀쭈뚝 사나 뽀쪽뽀쪽 네, 멤버들에게 엄청 들이대며 뽀뽀를 난시하는 모습에 붙은 별명. 아, 민망하네요. 굉장히 크네요. 뽀쪽뽀쪽! 뽀쪽뽀쪽! 쯔위, 미나, 나연과 함께 트와이스 비주얼 한중일 삼국지 멤버로 꼽히기도 하는 분위기를 막론하고 비주얼 멤버로 꼽히는 편이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오랜만이다. 어떡해. 와, 어른 되고 있어. 성숙해지고 있다. 샤샤샤는 진짜 K-POP 역사에 남을 킬링 파트 아닌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샤샤샤를 이길 킬링 파트는 없다. 오~ 인정. 감사합니다. 인정입니다. 샤샤샤. 교독도 굉장히 많다. 뛰어난 비주얼과 무대에서 보여주는 매혹적인 눈빛 연기, 재치 있고 밝은 성격과 언행의 입속감에 여자 팬들이 많으며 사나가 직접 나한테 결혼해달라고 하는 원수들은 꼭 여자더라 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맞아요. 맞아요. 자기랑 결혼하자는 사람들은 꼭 여자분이신 것 같아요. 항상. 나 언니 내가 하는 말이 장난 같았어. 진심이야 완전. 진심이야 완전. 레드립. 오. 같이 레드립이라고 해요. 본명 히라이 모모. 12월 9일 교토 우쿄 다나베 시네마장 162 49 A형. 너 A형이야? 저 A형이에요. 모모링 모그리 모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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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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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3세대 여자 그룹 중에서 최종 상급의 침실력을 지니고 있다. 심지어 혜연이 본인의 귀를 잇는 댄싱 경우 모모를 뽑을 정도. 있지는 모든 멤버가 다 춤을 잘 춰서 나는 유나도 좋아하고 그리고 예지, 세령 다 너무 다르게 잘 춰요. 네, 최고의 댄서야 춤이 자기보다 더 잘 추는 것 같다. 정말 신이네 이런 댄서라고 강요하러 갔다. 몰랐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연습생 때 많이 배웠었어요.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는 완전
팬이에요. 저는 이종희가 제일 좋아요. 같이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되게 제 스타일이고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상상 많이 했잖아요. 맞아 맞아. 일본에서 날라온 족발과 마늘의 여정. 좋아하는 것을 물어보면 일적 거미 없이 족발이라고 대답을 할 정도로 족발을 사랑한다. 그때는 그랬죠. 저는 그냥 그 시기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바뀝니다. 요즘 뭐예요? 마. 아직도? 지금 마 없이 못 살아요. 제가 한 박스를 샀어요, 마를. 맨날 먹어요, 거의. 어제도 먹었어요. 마의 여정이에요. 선생님. 오, 진짜 교수님 같아. 아, 저 A 맞고 싶어요. 독발 와는 이 표정인데. 네, 묘이미나 맞고요. 97년 3월 24일. 일본 효고현 니시노미야 씨, 63cm A형. 반려견 레이 닥스훈트도 맞습니다. 15살이고요. 네. 제 강아지랑 비슷해. 맞아. 미나리 첸덕후. 뭐죠? 트와이스 멤버 준 채영이에게 주는 애정이 남다르다. 완전 엄마 미소다. 우리 엄마인데. 재밌겠어. 여기는 결혼해야 돼. 연습생의 길로 들어서기 전 오랜 기간 발레를 배웠다. 사실 연습생 얘기가 들어와서 그만둔 게 아니라 그냥 춤을 배워보고 싶어서 부모님과 싸우면서 발레를 그만뒀습니다. 오래 배웠는데 아깝다 아깝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발레를 해야 되냐. 사춘기였나 봐요. 묘춘기. 그리고 연습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트와이스 된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만둔 것도 운명이었죠. 오호! 감사합니다. 아련아련. 천순미와 처연미를 합쳐서 인간으로 만들면 미나라는 말이 팬들 사이에 있을 정도로. 어떻게 반응했지? 맞아요. 맞아요. 인정합니다. 네. 천순이에요. 천순합니다. 왜 저래? 방송이 맞아. 되게 활발한 미나 언니다. 역시 발레를 해서 그런가요? 지금 볼 수 없는 모습인 것 같아요. 관사의 출신임에도 표준 일본어를 어느 정도 구사했으나 약간 하드코어 관사의 밴의 사나모모와 생활한 탓인지 어째 점점 사투리 소녀가 되어가고 있다. 표준어를 주변에 쓰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 근데 왜 뭔가 미나가 하면 사투리 안 같지? 맞아. 입술 너무 이쁘다. 와, 저거 입고 다녀. 저거 입고 다녀. 본면 저쯔위 맞습니다. 발음 정확히 뭐예요? 저쯔위. 저쯔위. 1999년 6월 14일. 신체 107, 신무게 왔다 갔다. 맞지? 맞는 말이죠? 네. 신발 사이즈인데 비슷해요. 45, 50. 가족은 부모와 오빠 있습니다. 반려견 구찌 이제 위로 갔지만 우찌도 없어요. 키웠던 강아지 맞습니다. 버터와 카야. 삐삐, 뽀뽀, 반반. 한 마리 더 데려왔는데 온 지 얼마 안 돼서 일은 아직 안 좋아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최근인가 봐요. 강아지 정했는데 연락 못 받은 거예요. 몰라요. 강아지도 한 마리 더 데려왔어요. 와. 와. 네. 여다, 주휘, 자유, 셀리. 셀리요? 셀리요? 셀리지예요? 셀리씨. 당신 셀리씨였어요? 왜요? 너 처음 알았는데. 나도 말까지. 나 진짜 셀리라고 불러야지. 어, 셀리. 셀리? 셀리? 그냥 영어 그 학원에 썼었던 그 영어 이름이에요. 이츠라는 별명이 아니에요? 이츠츠와도 별명인데. 이츠츠하, 이츠츠하. 미미는 이래서 쯔이쯔이 하는구나.
우와, 이게 진짜 신기해. 우와, 이게 이렇게 모여있었다, 우리가? 나 이때 키 그렇게 안 컸다. 나 데뷔 첫 때는 68이었어. 이때 다른 연습생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있었어, 우리가 딱 나오면. 아이돌들이 뽑은 여자 아이돌 외모 순위에서 2018년 3위, 2019년 1위, 2022년 2위에 뽑힌 여자 아이돌. 걸그룹의 막내 개보를 순실이 잊고 있다. 이른바 울지 않는 최장식 막내. 근데 뚜비는 방송에서는 제일 안 울고 현실에서는 제일 많이 울어요. 갑자기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 눈물에 잘 우는 것 같아요. 텀 넘칠 거예요. 잘하자. 언니 마트 가자. 약이요? 아니요, 약 안 먹었어. 너의 약이잖아, 언니가. 그래서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는 거예요. 아니야, 오, 좋다, 이뻐. 브래들리. 브래들리. 나 손채영. 1999년 4월 23일. 강동구 둔촌동. 키 159. B형. RH 마이너스 맞고요. 남동생. 와, 이름까지 어떻게. 어? 어, 그러네? 우와. 저희 남동생 이름을 개명했는데 그것까지 이제 아시네요? 강문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전학이 아니라 자퇴를 했고요. 한림연예 예술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멋쟁이, 친구쟁이, 채영이. 채영이, 채영이! 채영아! 체육회에서 쯔이가 잘못 말해서 생긴 별명. 사실 딸기공주가 제일 좋은데 채영이 나쁘지 않네요. 채영아! 아, 저 이렇게 귀여워? 저거 뭐야? 말이죠. 나 왜 이렇게 귀여워? 전형적인 덕후몰이 상으로 크고 동그란 눈과 입을 크게 벌리고 활짝 웃는 점에서 신발을 많이 닮았다. 별명이 아기 맹수일 정도. 이게 송범이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어, 너무 귀엽다. 아, 이거 다현 언니가 찍어준 건데. 어, 다현 언니 각도다. 아, 뭔지 알아. 2017년 1월 13일 골든디스크 수상 소감이 매우 인상적이고 상당히 감동적이다. 조금 감정 조금만 넣어서 읽어주세요. 일단 이렇게 저희 9명이 이렇게 연습생 시절부터 되게 힘든 부분도 많았고 했는데 이렇게 대상까지 받는다는 것도 정말 믿겨지지가 않고, 그리고 저희 9명이 다 부모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이렇게 대상 받을 수 있게 해준 우리 원스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오늘 되게 춥고 눈도 많이 왔잖아요. 뭐라는 거야. 정신이 없었나 봐. 네, 저희 트와이스도 너무 사랑하고, 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어, 세영아. 감동적이야. Trying to let you know. Sign을 보내, signal 보내. I must let you know. Sign을 보내. 그 찬나의 미나 손아트로 바꿔. 다현이랑 둘이 만들었다가 다현이 가버리니까 제가 혼자 손아트로 바꿔. 이 JYP 저희가 넣어달라 했잖아요. 맞아. 지효 얼굴이 복지다 정말. 유유 완전 여왕님이야. 아, 복지다. 나는 복지다고. 지금 들어보니 진짜 JYP스럽다. 특히 왜 반응이 없니 이 부분. 뭔가 부르는 거랑 춤추는 거랑 다 상상 같지 않아요? 피디님이? 왜 반응이 이거 우리한테 앞에서 해주셨던 걸로 맞아. 맞아. 그 표정. 트와이스가 1군인 이유가 있음. 노래를 들으면 그 한해 있었던 일들이 쫘르륵 지나간다니까. 이 얘기 되게 뭔가 찡하고 기분이 좋아. 모모 춤 진짜 잘 추는 것도 추는 거지만 진짜 열심히 춘다. 진짜로. 이거 보고 감탄하는 건가요? 누구세요? 누구야? 나야? 난가? 그랬나봐요. 최근 활동 때는 다른 활동이랑은 다르게 섭외가 적은 멤버들이 기본 활동인 듯. 이게 아마 되게 공평하게 나눠져 있을 듯. 선생님은 항상 공평하게 나누는 듯. 트와이스 정규 3집 Formula of Love, Plastic Equals Hot 컨셉 포토. 핑크 하네요. 뽀짝뽀짝. 뽀짝뽀짝. 이쯔쯔라. 귀여워. 귀여워.
팀 진짜 좋아. 감사합니다. 우리 스타일팀 언니들 좋아하겠다. 맞아. 네. 미나 케이퍼. 감사합니다. 케이프네. 이것은 연구원. 찍을 때부터 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어떤 거지? 다들 우아하게 때 생각이 맞아. 난다고 했던 자켓 촬영할 때. 핑크콜. 응. 핑크인데 정말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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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이거 그때 핑크. 뿌렸을 때 우리 엄청 막 아, 힘들어했잖아. 완전 이거 순간 포착 수준이에요. 네. 내가 봤을 때 이거 나 지금 숨 참고 있는 거 같아. 다 참고 있어. 거의 다 그럴 거야. 전예. 트와이스 포뮬라 오브 러브 타임테이블 앤 트랙리스트. 그거 예뻐요. 맞아. 이번 진짜 귀엽게 잘 나왔고 노래 부분 많죠. 이번에 정말 힘들었죠. 있고. 정말 힘들었어요. 저희 이번에 굉장히 새로 시도한 노래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 처음 유니콕도 시도해봤고 영어로만 된 노래들도 몇 곡 있고 지금은 또 작곡을 해본 곡도 있고 곡을 해봤고 그리고 엄청 진짜 신나는 곡부터 애절한 발라드까지 편성됐고요. 맞아요. 맞아요. 캔디! 이거는 미리 저희가 6주년 때 유출했어요. 어? 이거 뭐야? 처음 봐. 이게 저예요? 아니 그거 화보 찍을 때 그게 작은 그 TV 있었거든? 그 TV에도 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신기했어. 아~ 우와 이게 저 어, 너무 예쁘다 근데. 예뻐. 아 이쯔쯔라. 트와이스 정규3집 포뮬러블럽 뮤비 트레일러. 어 이거 반응 너무 좋았죠. 어 다들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이모토 난리 났네. 난리 났죠? 난리 난리. 그동안 어떻게 참았나 싶은 2주년 라이브 중인 트와이스 상황. 육아 컨셉이었죠? 네. 어머니와 딸. 주라기 공원에 그거를 따라 한 것 같아요. 아, 나 예장. 이거 너무 좋아. 귀여워, 진짜. 맞아요. 머리 포인트. 다리 뭐? 닮았어. 다육이. 다육이. 육각형. 오징어 게임이죠. 아육대. 아육대. 쯔골라스. 근육. 근육, 다현. 저 너무 다리가 메가리가 없어. 어떡해. 다현이는 이날만을 위해 1년을 기다리는 것 같아. 내년에는 진짜 팬미팅 오랜만에 해서 팬들이랑 같이 이렇게 할로윈 분장하고 만나고 자켓 사진 찍은 날이 정말 기억이 선명하게 맞아. 나요. 표정이 엄청나네요. 원본은 다...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때 딱 이거 첫 공개되고 당황스러웠죠. 맞아요. 10월 20일 날 여기에 와서 달라진 거야.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우아하게 100주년 될 때까지 함께해. 아이디 트와이스 포레버. 내 중고딩 시절을 모두 함께 보내서 그런지 이 앨범만 들으면 너무 뭉클한. 내 학창 시절은 트와이스였다. 오. 치아로 활동 때 정말 방송 활동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뭐든지 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행사도 해본 것 같아요. 뛰어다녔어 진짜. 치아어, 티티 둘 중 한 앨범은 명반 붙여야 함. 두두세요. 진짜 레전드 오브 레전드. 2016년 대표곡 탑 1. 이 노래로 대상도 받았었고 트와인스타그램은 저희 첫 정규 앨범인데 라이키라는 곡으로 타이틀로 나왔고 여기 되게 명곡이 많은데? 콘서트 때 많이 했네 우리가 여기 있는 거. 맞아요. 이제 와서 보니 명곡 대파티 음반 거북이 미싱 유 러브라인 14개 담아 말할 것도 없고 마지막엔 잘 자요 굿나잇으로 앨범을 마무리하는 느낌마저도 좋았어. 이번 정규도 좋아요. 컴백 트와이스 구인구색 빛나는 비주얼 펑키 앤 러블리. 그룹 트와이스가 세 번째 개인 티저 이미지를 공개하고 컴백 기대감을 폭발시켰다. 네 이번 포뮬라 오브 러브는요 저희 트와이스의 정규 3집이죠. 또 17곡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수록곡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한 것들 있잖아요. 뭐가 있죠? 유닛 작고 영어고 그리고 좀 더 다른 느낌의 앨범으로 들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저희가 콘서트를 기획하기 전에 바로 내는 정규 앨범이어가지고 이렇게 공연에서도 하고 싶은 곡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스들도 들으면서
공연 생각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나온 정규 3집도 정말 열심히 멤버들이 준비했기 때문에 17곡 꼭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뮤직비디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저희를 검색해가지고 댓글을 봤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정규 앨범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와인 앤 밀리언 트와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12일 날 오자마자 들어보시기 원더케이.